옵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옵션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독산 3동으로 하나로마트 건너편이라서 구로디에 타려고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뜰 거예요. 정확한 미터는 자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도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집,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을 한 집인데, 여기 보면 싱크대, 그래서 깔끔하죠? 여기 가스레인지랑 세탁기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 들어가 있고, 냉장고 이렇게 있으면서 분리는 되어 있는데, 분리된 공간이 크지 않죠. 여기가 좀 애매하게 반지하 같기도 하고, 그냥 바닥 1층 같기도 하고, 좀 건축물 대장 봐봐야 될것 같아요. 계단들 좀 애매합니다.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1000에 30이에요. 그래서 역 10분 안쪽으로는 사실 이런 게좀 힘들고, 15분 정도라서 3m 28입니다. 3m 30 가까이 되고, 3m 70입니다. 3m 30, 3m 70 정도 됩니다. 크기가 아주 크죠? 오래된 집. 내부는 그래도 깔끔하고, 화장실에 창문은 있지만 화장실 크기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방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이제 조금 월세를 조금 올리고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쇼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어컨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 아니면 조금 월세 30% 조금 더 올리고 에어컨 넣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그리고 걸어서 15분 정도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층수가 정말 계단을 한두 개? 조그만한 거? 반지하라고 하긴 조금 아니고, 그냥 바닥 1층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은 다 있고요. 월세는 되게 싸네요. 월세는 되게 쌉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